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집안은 편안함과 안락함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집안의 위치와 방향, 형태에 따라 부자가 될 집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집을 정하여 구분하여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 가기 나름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입장이라면 분명 앞서의 말이 맞을 것이나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입장과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 이 집 역시 그러합니다. 누구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쉰 이후에 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또한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출발하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이죠. 네, 여러분 가정이 최상의 편안함과 최상의 안락함을 가지도록 만드는 또 보장하는 그 수단, 네, 이것이 바로 풍수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과 가난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몹시 피곤하시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이나 위장장애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라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전자의 분들,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거의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반면에 후자의 분들, 네, 가난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쉬어도 쉬지 않은 듯한 현상,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덜 잔 듯이 머리가 무거운 현상, 이상하게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지는 현상, 가족 간에 별것 아닌 일에도 언성이 높아지는 현상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집에 문제가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집에 귀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집에 귀가하시는 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침부터 머리가 무거우니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모이고 모이니 당연히 하시는 일에 성취가 없고 항상 실패가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집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안락해야 하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넘쳐나야 하며 삶의 의지가 생겨나는 곳이어야 하며 가족 간에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집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우선 거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인체로 치면 위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네, 이곳 위장은 늘 편안해야 하죠. 맞습니다. 하여 불필요한 공간, 죽어있는 공간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동선이 아주 단순하고 편안해야 하는 곳이면 두말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우선 이곳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일을 살릴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작은 자투리 공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곳 역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를 살릴 수 있는 수단 역시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식물은 없는지, 또한 균형이 맞지 않는 그림이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가족사진 역시 벽에 잘 위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특히 거실 소파에 앉으실 때 균형이 맞지 않아서 푹 꺼진 곳, 앉기에 불편할 만큼 기울어진 곳은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항상 누구나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침실입니다. 여러분, 이 침실은 인체로 치면 머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네, 이 머리는 항상 가벼워야 하며 맑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침실에 불필요한 것 있으시다면 반드시 치우십시오. 물론 현대의 건축물들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 팬트리 공간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두지만요, 혹시 그렇지 못하신 집들은 자주 고려한 물건 다 치우십시오. 네, 이곳은 꼭 필요한 것만 두셔야 하는 곳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건 역시 최소한이 되도록 하셔야 하고요. 절대 TV 불빛이나 야광 불빛, 전자제품의 불빛에 수면이 방해되는 일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 잠이 보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잠이 충분한 숙면이 되지 못하셨다면 다음날 하신 그 일들은 최상의 컨디션에서 만들어진 일은 아닐 것이고요. 또한 실수가 많고 불만족스러움이 가득한 그러한 날이 될 것이면 자명한 일이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가 모이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네, 바로 이것이 모여서 여러분 가정에 가난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까지 것, 이게 무슨 뭐라고,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아주 작은 하나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하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출세하거나 번영하는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네, 벽에 못을 박거나 그 못에 옷을 걸거나 벽에 달력을 걸거나 큰 벽시계를 걸어두는 일,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시계가 필요하시다면, 달력이 필요하시다면 작은 탁상용으로 하나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 옷 역시 반드시 밖에다 두십시오. 물론 이 옷도 행거나 옷걸이에 걸어두시고요. 절대 벽에 걸어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이제 주방입니다. 여러분, 이곳 주방은 여러분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네, 이곳은 항상 생기가 있고 깨끗해야 하는 곳이죠. 먼저 쓰레기통을 한번 보십시오. 뚜껑은 있으신가요? 혹시 더럽지는 않으신가요? 이 쓰레기통의 개수는 가능한 적은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런 집도 있으시더라고요. 현관에 큰 쓰레기 봉투를 비치해두고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시는 집들 말입니다. 네, 이는 이 집안에 나쁜 기운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최악의 풍수법입니다. 어느 곳이든 이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달린 것을 사용하시고요. 그 안이 들여다보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싱크대, 조리대 위입니다. 혹시 이곳에 불필요한 전자제품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곳이 음식물 찌꺼기로 오염이 되어 있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들이 이곳에 늘어져 있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칼에 대해서는 우리 풍수학에서는 극단적인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이 칼은 반드시 칼꽂이에 꽂으시고요. 혹시 칼꽂이가 없으시면 반드시 서랍 안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 칼을 사용하실 때 그 끝부분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절대 거실이나 실내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두셔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럼 냉장고에 편리하시다고 자석 음식점 스티커, 자석 병따개 이런 것들 붙여두시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이거 역시 모두 모으셔서 한 곳에 넣어두십시오. 맞습니다. 이곳 주방은 누가 봐도 안정적이다, 청결하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두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어떻게 드시나요? 혹시 주전자에 넣어서 드시나요? 아님 정수기를 쓰시나요? 네, 이 물은 절대 주방을 바라볼 때 첫눈에 보이는 곳에 두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물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수맥이라는 말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물은 우리 풍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네, 꼭 마시는 물은 주전자에 담아두시든 냉장고 안에 넣어두시든 안 보이는 곳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당이라는 것은 정말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풍수의 두 가지 측면, 즉 직접적으로 기의 영향을 받는 것, 주는 것과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최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명당으로 만드는 가정 풍수법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또 그런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